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 잠을 설치거나 몸이 긴장으로 경직돼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겐 이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자, 특히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은 스리랑카 스파 브랜드 S사의 힐링 밤이에요. 이 S사는 스리랑카 실론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던 럭셔리 스파 브랜드로 국내에도 H호텔이나 W호텔에도 입점돼 있습니다. 패키지 예뻐요. 이쁘죠? 이 힐링 밤에는 파라벤, 파라핀, 알코올 절대 노!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다는 일랑일랑 꽃 오일과 오렌지 껍질 오일,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달래주고 잠을 부른다는 라벤더 오일 등 100% 식물성 원료로만 만들어서 뚜껑을 열자마자 그 신선한 향기가 이렇게 싹 올라와서 이렇게 고급진 향기는 처음 맡아봤어요 라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고요. 어떤 분은 인증샷 찍으려고 살짝 열었더니 좋은 향기가 퍼져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보면서 이거 뭐냐 하고 네. 가더래요.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힐링 밤을 귀 뒤쪽, 뭐 손목 안쪽에 이렇게 향수 바르듯이 발라준 후에 침대에 누워서 심호흡 한번 하면 왜 우리 스파 가서 향기 좋은 오일로 아로마 마사지 받으면 온몸이 톤톤해지면서 나른해지면서 막 내가 고급져지는 느낌 그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잖아요. 네. 그 기분 좋은 느낌이 그대로랍니다. 어느새 몸에서 힘은 풀리고 기분은 가벼워지면서 그대로 푹 깊이 잠들게 된다고 해요. 꼬박꼬박 밤을 바르는 게 좀 귀찮다 이런 건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잠 미스트를 또 추천해드리려고요. 잠 미스트도 있어요? 잠 미스트, 그런 건데요. 특히 써보신 분들의 후기에서 밝힌 이 미스트의 장점은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건데요. 뭐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건 이게 뭘까?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고깃집에 갔대요. 옷과 머리에서 고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스트를 한 번씩 착착 뿌렸더니 고기 냄새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. 싹 없어지더라고요. 아, 그 강한 거였어요? 네, 잡아버린 거죠. 실망하셨나요? 약간 실망입니다. 저는 남편에게 뿌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네요. 이향은요. 오래 맡아도 코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면서 뿌리자마자 향이 확 퍼지고 지속력도 오래가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아이템이라는 건데요. 자기 전에 베개 위에 한 번씩 뿌리면 너무 상쾌하겠다. 싱그러운 풀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와서 풀밭에 맞춰 얼굴을 파묻은 듯한 그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괜찮다, 좋다. 상쾌하게 눈을 뜰 수 있다고 하고요. 샤워 후에도 이렇게 몸에 한번 착 뿌리고 나도 괜찮죠.